항공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항공은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이제 뭐 저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못 해본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노선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국내 노선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 노선을 펼쳤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화물 항공으로 버티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리오프닝 될 때는 좀 아예 수요가 없다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더 항공 쪽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거리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저희 그 오프닝에서도 다뤘었는데 네. 화장품주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이제 화장품은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뭐 이제 그 글로벌 전반적으로 엔데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엔데믹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풍토병으로 가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눌려 있던 이 화장품이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실적으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출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우리퍼시픽이 이번에 그 온라인 쪽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좋은 호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상생활을 돌아가게 되면 오프라인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화장품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종목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색조 화장품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입술 주변에 립 관련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립 틴트와 같은 어떤 그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이 될까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혜가 제가 볼 때는 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도 괜찮지만은 그 속에서 이 포인트 그 화장품, 포인트 메이크업 관련된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클리오, 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인데 최근에 뭐 차트를 보셔서 최근에 CNC 인터내셔널이란지 클리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주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포인트 메이크업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ODM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화장품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좋아지겠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은 포인트 메이크업 관련된 색조 화장품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업체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 업체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 간단하게 우리 관심 종목 좀 짚어보죠. 예, 일단 저는 좀 반도체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고 일단 올해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좀 아비코전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DR5 관련된 쪽에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메탈 파워 인덕터의 공급이 올해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전체가 37억 정도 됐습니다만 올해 한 142억 원, 그다음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로 좀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생산 설비를 좀 재배치를 하면서 지금 비용의 절감이 좀 확실히 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좀 상당히 좋은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봉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계속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4분기 실적 상당히 호시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모멘텀이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셀룰로스라든지 암모니아 계열 같은 게 여전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일단 염소계열, 그러니까 가성소다가 포함이 되는 염소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공급적인 측면, 뭐 수요적인 측면 다 괜찮지만 공급적인 측면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전력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업체들의 어떤 공급 축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어떤 종목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요적인 측면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75,500원에서 76,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롯데 정밀화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